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맨이죠.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순서에도 말했죠. 뉴욕 증시도 다르지 않다. 네. 뭐 개인 투자들이 항상 뒤통수를 친다. 네. 어제 유난히 엔비디아 뭐 개별 거기는 풋옵션이 많잖아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많았죠. 시장 선물 매도 많았죠. 하방 베팅 많았었거든요. 왜냐? 어제 디데이였잖아요. 네. 거의 네. 준 디데이. 와, 시장을 그냥 바꿔버리네. 그렇죠. 한순간에 PPI 가지고 이래도 돼요? 이게 이제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네. 코에 걸면 코걸이죠. 사실 이제 PPI 지표가 시장 예상치 0.2보다 조금 더 낮은 0.1% 네. 전월 대비 상승으로 네.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 자극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물가 지표가 너무 또 빠르게 둔화돼버리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미국장은 이런 얘기는 아예 쏙 빼고 네. 하반기 때 금리 인하한다. 네. 또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사실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네.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잖아요. 아까 브리핑 잘 해주신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단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국채금리 떨어진 게 이제 빅테크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네. 좀 호재가 좀 되면서 오늘 뭐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흐름을 좀 보면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뭐 미국장과 조금 커플링만 좀 된다면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방 베팅하는 사람들을 푼맨이라고 하잖아요. 푼맨들 그냥 네. 속절 없이 어제 다 로스컷 당하고 네. 뭐 왜 올랐는지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스타벅스 주가 20% 올리는 거 보고 맞아요.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준호 매니저 네. 잠깐 코멘트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일발 장전, 일발 종목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네. 그 무슨 뭐 미국에 있는 멕시코 프랜차이즈 네. 업체가 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 CEO가 이제 스타벅스로 갔다고 해서 가지고 이제 크게 한번 올랐던 거고 네.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큰 폭으로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게 참 그게 예매한 것 같아요. 딱 이제 사람들에게 경기 침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 를 하이하는 수준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PI도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밤 발표되는 CPI까지 시장 예상치에 어떤 부합하거나 네. 소폭 아래로 나와줬을 때가 시장이 가장 크게 네. 환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네. 귀걸이처럼 전쟁은 계속, 또 없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네. 전쟁은 전혀 지금 관심이 네.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납포이 컸었던 뭐 테슬라라든지 네. 엔비디아가 5에서 6%대에도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동안 이제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또 이제 가장 피해 섹터가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HBM 관련된 수혜 섹터와 그리고 그렇죠. HBM이 빠지면서 좀 과도하게 억울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이 있잖아요. 세트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HBM이 좀 조정 나와주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엔비디아 빠지면서 이해가 됐는데 전력 인프라 빠지는 거는 조금 과했다. 왜냐면은 AI 어떤 전력 난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전력 인프라가 강하게 올라갔던 것도 있지만 네. 지금 미국 현지 내에서 또 지금 변압기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수요가 지금 맞물리면서 지금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밀렸던 전력 인프라도 오늘은 반발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봐서요. 그 안에서 가장 핵심 종목이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진전기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네. 네, 들고 와 봤습니다. 이름이 멋진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일진이잖아요. 일진, 네. 일진전기. 이진도 아니고 멋지다기보다는 일진인데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상업 3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42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고 또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8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92억 원으로 60% 이상의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뭐 당연히 뭐 실적은 좋아지는 거고 지난번에 HD 현대 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릭도 실적은 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일 또 MSCI 지수 편입했다는 소식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나아졌는데 오히려 지금 일진전기와 LS 일렉트릭 같은 미국향 매출이 돋보이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미국의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수요도 맞물리면서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뭐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도요. 미국 인프라 구축과 전력망 구축 관련해서는 결국 일진전기도 앞으로의 어떤 매출액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반기에 또 이제 그 신공장이 또 준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11월에 시험 가동을 하고 12월부터 정상 가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설로 기대되는 이제 변압기 매출은 1,700억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선 매출은 2,4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4분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 4천억 규모의 매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일진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공장까지 네, 10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된다. 그래서 최근에 AI 거품론과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밀렸던 부분들은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송전 변전 또 전력 시스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ESS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전력난 인프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이제 뭐 전선과 또 그리고 변압기를 동시에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서 네.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은 더욱더 기대된다.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뭐 UBS라든지 지금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지금 뭐 AI 거품 아직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가 짱짱하고 HBM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도 앞으로의 슈퍼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게 거의 지금 이제 한 목소리다 보니까 네. 결국 일진전기의 어떤 최근 시장 여파 바로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은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업황 자체도 여전히 단단하고 또 내년까지는 매출 성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유증했던 부분들도 지금 그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변압기 공장과 또 전선 공장 올해 10월 달에 신공장이 완공되고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매출이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일진전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일진전기 가격 전략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22,600원을 일단 매수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19,3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전선과 변압기 쪽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좀 네, 독특하고 그래서 좀 프리미엄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 일진전기 하니까 또 전력 인프라도 개인 투자들 많이들 들고 계시거든요. 네, 네. HYUN 현님이 일진전기 2분기 실적이 생각만큼은 아니지 않나요? 네. 또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사실 뭐 네. 이미 뭐 LS나 또 HD 현대 일렉트릭 또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오히려 영업이익과 아까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40% 60% 올랐고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하반기와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장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내년에 매출 성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 앞으로의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최근의 시장에서도 전력 인프라 또 그리고 AI 또 거품론으로 인해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의 어떤 매수세와 또 직전 고점도 네.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 이제 실적 플러스 네. 포워드 가이던스 까지 이제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 인프라 그만큼 엄격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 일진전기에 붙이는 종목 왜냐하면 네.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이죠. 네. LS 일렉트릭 여기에 이제 대한전선, 가온전선 이제 큰 범 전력 인프라, 송전 배전 이거거든요. 근데 네. 아, 요 전체적으로가 약간 좀 주춤주춤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종목 일진전기. 이게 조금 설명 배경을 네.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 또 글로벌 증시 이제 조정의 성격이 네. 과연 이게 진짜 펀더멘탈적인 이제 이슈였냐? 아니면 오히려 좀 심리적인 센티멘탈과 관련된 이제 이슈였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를 생각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네. 소비가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가 이제 하강 압력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이제 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미국 지금 증시 흐름을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예. 경제 지표들 물론 이제 내일 이제 발표될 소매 판매 지표까지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이제 뭐 침체로 이제 빠져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이제 좀 중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글로벌 증시의 이제 투매라든지 지난주에 이제 뭐 블랙 먼데이 이런 이제 흐름은 펀더멘탈 이슈였다기보다는 센티멘트와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과도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요. 어제 이제 우리 국내 증시 특히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좀 억울했어요. 네. 어제 니케이 지수 3.4% 급등했고 네. 일본 아니 미국 오늘 나스닥 지수도 지금 2.4% 급등을 한 거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요국 지수가 이제 다 급등을 했는데 어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만 지금 1% 급락하고 끝났단 네. 말이에요. 급락을 한 이제 저는 원흉은 화장품 업종이었다고 봐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가 네.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를 다 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좋든 나쁘든 어제는 이제 다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LS 일렉트릭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피크아웃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고 네. MSCI 이제 한국 지수 이제 편입이 확정되자마자 세론이 된 거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는 말 그대로 이제 K세론 화장품과 전력 인프라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약간은 이제 좀 세론이 좀 나오면서 네. 주가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요걸 또 기회로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매수할 종목들을 이제 픽을 좀 잘 하면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은 국내도 지금 전력 수요가 뭐 폭염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이제 역대급의 이제 전력 수요가 갱신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AI 산업 전반에 이제 위기감이 이제 고조가 좀 될 때는 결국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거다. 이런 논리로 이제 전력 인프라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전력 인프라 네.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조정이 들어왔다. 근데 엔비디아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어요. 네. 90달러까지 빠졌던 게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종가가 116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25% 이상 네. 상승을 한 거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이 좀 들어온다. 다만 이제 저는 좀 픽을 하면은 일단은 뭐 일증전기, 재룡전기,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오늘은 좀 대장주를 먼저 이제 픽을 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도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 보면은 대장주가 가장 세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픽은 저는 HD 현대일렉 요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네. 부연 설명을 쭉 한 건데 네. 어쨌든 대장주가 이제 네.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이제 흐름을 가장 먼저 이제 또 수혜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안에서는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 HD 현대일렉을 저는 이제 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노 매니저 일발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네. 그동안에 AI 반도체와 뭐 세트적으로 같이 좀 빠졌었고 메커니즘도 비슷해요. 실적이 잘 나와도 네. 왜 요거밖에 안 나와서 해서 이제 함께 밀어버렸던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엔비디아들에서 좀 선전했기 때문에 네. 일진전기 한번 오늘 주목해 보시라. 여기에 붙이는 영민 매니저는 이제 이쪽의 대장. 네. 뭐 완벽한 대장이었었죠. HD 현대 일렉트릭을 이제 맞서는 그런 종목으로 왔고요. 또 우리 황금빛 물보라님도 재룡전기 너무 빠졌네요. 이제 이런 쪽에 전력 인프라도 지금 거의 함께 AI 반도체 팀 AI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함께 좀 힘들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와 있었고 이야기 도중에 저희가 아마 이번에 일발은 아니더라도 개장 때도 볼 텐데 실리콘2가 화장품은 아닌데 화장품의 플랫폼인데도 대장주였잖아요. 그러네요. 어제 실적도 괜찮았는데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화장품 이야기를 하셔서 네. 아, 화장품도 이거 전력 인프라길 가는 거 아니야? 이론이 약간 우려 있거든. 코멘트가 좀 될까요? 약간 이제 화장품이 어제 세론 형식인지 네. 어저께 좀 과도하게 빠지더라고요. 예. VT 같은 경우는 뭐 15% 가까운 좀 하락이 나와주기도 예. 했고 전체적인 어떤 화장품 섹터의 조정이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이젠 그동안 좀 시장 대비 또 시장의 어떤 흔들림 대비해서 강했던 섹터에 어저께 좀 약간의 패대기성 그러니까. 아니면 좀 세론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실시간 채팅 보니까 네. 어떤 분이 지금 이젠 오늘만 억울했냐. 예. 우리 증시가 지금 네. 뭐 계속 억울했다. 아, 예. 최창현님. 최창현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대내 변수에 좀 취약하고 아무래도 좀 어제 중동발 전쟁 리스크도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느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코스닥만 좀 밀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별것도 아닌 일에도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 전에 있었던 이제 뭐 화재 사건, 청라지구 화재 사건도 네. 어제 반영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도 네. 사실 아직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2027년도인데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고 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화재 위험성이 비교적 적다라는 이유로 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의 대내 변수 취약하고 시장에 어떤 민감 요소가 있으면 크게 흔들리고 좀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이래도 크게 올라가기도 한다. 네.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막 어제 막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 시세가 분출되고 하는 거 봐도요. 그래서 뭔가 주가 자체가 좀 민감하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이슈에도 크게 크게 움직인다라는 것도 장점도 있다. 너무 단점만 있는 게 우리 국내 증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화장품도 그동안 좀 나름 시장 대비 잘 버텨졌어요. 네. 잘 버텨졌기 때문에 어제 조금 이제 실적 발표와 이런 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게 세론 요소로 작용되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 증시는 이슈가 있을 때 좀 이제 뭐
아니면 도가 아닌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막상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불발됐을 때는 급락이 나오고 네. 됐을 때는 세론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그러니까 한 33% 정도 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실적 발표라든지 뭔가 이제 이슈가 있을 때는 결국 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챙겨놨다가 그래서 뭔가 이제 이슈나 아니면 내용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네.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옛날 우리 주식책 보면 장기 투자하라 막 뭐 10년간 묵혀 들어. 아닙니다. 뭐 간밤에 뉴욕 증시도요. 네. 뭐 이란의 공격 맞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디데이였는데 싹 언급 하나도 안 주고 맞아요. 그냥 풋옵션들 다 죽였습니다. 어제 그냥 급등시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SQQQ도 3배짜리도 네. 다 당하고 짧게 여러분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트레이딩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화장품 네. 업종이 하락한 이유를 이렇게 봐요. 아, 네. 사실 뭐 심각하게 화장품 업종 자체에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미국 쪽 이제 수출이 이제 급증하면서 네.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물론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치 대비해서 조금 하회하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어제 또 잉그루드랩 이런 기업들은 예. 기대치 대비해서 좀 저조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시장 전체의 이제 수급 환경 자체가 예. 지금 이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인물 네. 말 그대로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고인물이 오늘은 어디를 올릴까 이걸 이제 AI 알고리즘을 네. 따라서 우리가 네. 이제 방향성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난다는 거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이 이제 눌리는 거예요. AI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심각하게 조정받을 때 굉장히 잘 버텼던 업종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과 화장품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조선 업종과 화장품 업종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되고 네.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됐던 자금을 가지고 많이 빠져 있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사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이제 가격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품 기업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뭔가 이제 악재에 대한 이제 반응보다는 시장의 순환매, 수급의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예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강하게 좀 움직일 때는 이쪽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콘2 계속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이런 걸 좀 실망을 해야 되나요? 영업이익이 275% 늘어났거든요. 거의 3배 가까이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장중에도 10%씩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한 진짜 500% 이상은 나와야 이게 네. 판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민님도 이야기했지만 매를 맞으면 어쨌든 뭐 당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도 수출 실적들 추이까지도 일단 붙잡고 한번 오늘 화장품도 지켜보도록 하시겠고요. 세이브 데이터님은 아 반도체 어제 팔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준호 영민 매니저 네. 거의 DI 리뷰도 리뷰지만 요걸로 네. 가죠. 네질랜드님이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하락 이전부터 조정이 됐고요. 네. 예전처럼 오를 수 있을까요? 요 테마를 가고 우리 또 준호 매니저 네. 리뷰로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가 예전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요게 지금 화면을 좀 이제 차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글로벌 이제 블랙 먼데이가 연출이 좀 됐을 때 네. 엔비디아 주가가 14% 장중에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이제 양봉을 네. 만든 요 날이거든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 월요일 저점 대비하면은 거의 25% 이상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좀 회복이 됐어요.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최고가 $140를 이제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 주가 급락과 특히 AI 투자에 대한 이제 과잉 투자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좀 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늘도 저는 뭐 한미 반도체, SK 하이닉스 스트롱 이제 바이 네.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걸 자꾸 펀더멘탈 이슈로 보지 마시고 단기적인 이제 수급 이슈, 심리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이제 빠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네. 좀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큰 변화가 없고 주가는 오히려 한미 반도체 지금 오늘도 자리 보시면 고점 대비 지금 40% 넘게 네.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HBM에 대한 부분들
이게 저는 이제 조금 답답한 게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HBM은 기존의 이제 DRAM 시장과 굉장히 구조가 다른 게 주요 고객사였던 선 주문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주문자가 이제 주문한 수량을 맞추기 위한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과잉 투자 얘기하는 거는 정말 좀 어불성설이다.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렸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어저께 KB증권의 모 연구원이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HBM3E 8단, 12단에 대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네. 그 얘기가 어제부터 막 방송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이미 다 어느 정도 이제 스케줄이 잡혀서 HBM3나 HBM3E에 대한 이제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리포트가 시장에서 이제 회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심리가 무너지고 있을 때는 어차피 반도체에 대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주가는 빠져요.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주가가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구간일 때는 뭔가 이런 이제 좋은 호재성 이슈들만 나오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은 많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호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여전히 절대적으로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오늘도 뭐 저는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또 오늘 있었던 엔비디아까지 분석을 해 봤고요. 준호 매니저는 이제 리뷰를 할 때 요 에코프로머티를 좀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함께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독특한 특징이 이건 뭐 제 의견입니다만 기관들이 약간 좀 작업을 좀 해놓고 시세를 쭉 뽑는데 어제도 돌다가 막 바이오 죽이고 그러다가 안착한 곳은 2차 전지.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하고 좀 수급이 기관이 여기에 그냥 야금야금 막 들어와 있어요. 어제 사실상 이제 전기차 화재가 2주 전 일인데 어제 이제 시장에 특별한 어떤 호재가 없고 시장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전기차 화재 관련된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섹터.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는 2차 전지의 이제 전고체 쪽으로 좀 많이 좀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 결국에 좀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미 다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딱 올라갈 만한 이제 모멘텀만 나와주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뭐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제 이동체 전 회장이 이번에 8.15 광복절의 특사로 이제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좀 시세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바로 윗골이 되긴 했지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모아가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미 많은 부분들 뭐 특히 양극재가 지금 올해 하반기에 역대급 출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전구체 수요는 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전구체 같은 경우는 양극재와 다르게 전구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확산 되고 있는데 탈중국화로 인해서 그동안은 중국에서 이제 받아왔던 전구체를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에코프로 머티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점을 놓고 봤을 때도 2차전지 섹터에서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 뭐 대중전지 제로 이렇게 특정 종목들이 2차전지 섹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도 주목해야 되는 게 오늘도 사실 또 PPI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또 이제 바로 9월 달에 빅컷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56%까지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금리 인하의 가장 큰 피해 섹터는 바이오와 2차전지 전기차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에코프로머티는 이제부터 하반기에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만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차 이제 화재로 인해서 벤츠도 이제 공개하죠. 공개 맞습니다. 그동안 안 들었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벤츠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요. 전 세계 4위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그 소비자들의 원성을 바로 이제 반응해서 그 공개를 했어요. 피라시스라고 이제 공개를 했고 앞으로 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 양극재 소재와 국내 전구체 배터리 소재는 계속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도 에코프로 워티가 지금 현 시점은 너무 싸다. 그리고 최근에 밀렸던 부분들도 블록딜, 이대주주의 블록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수급적인 요인과 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해도 에코프로 워티는 너무나 매력적인 위치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만 잘 보면은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준호 매니저는 항상 이제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여간 그렇지만 10명의 8명의 전문가들은 꽤 부정적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방송을 할 때 리튬 가격이 네, 안 오른다. 안 두 번째 나온다. 전기차 안 팔린다. 캐즘. 세 번째 매물벽이 엄청나다. 올라갈 때마다 이거 뺀다. 이제 요 세 가지 논거가 큰데 그런데 지금 이제 흐름들을 좀 보면 처음에 양극재 한번 갔잖아요. 그다음에 전액 엔캠 가고 그리고 음극재 갔다가
지금 이제 약간 특수 응급제 가고 그리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전 구체 갔다가 네. 마지막 남은 게 배터리 셀 네. LG에서 삼성 SDI 그러니까 실제로 좀 보면 영민 매니저 이 네. 양쪽 두 개 좀 특수한 밴더 이 배터리 네. 재료들하고 배터리 셀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도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도 사실 이제 3분기 때까지도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예. 이제 우려가 아직 좀 남아 있기 예. 때문에 주가가 뭐 아주 강하게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좀 저도 어렵다라고 봐요. 네. 다만 바닥은 이제 확실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락 바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바위처럼 이제 단단한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네.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냐면 지금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다 나왔어요. 뭐 리튬 기구 하락,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캐즘 수요 둔화, 전기차 네. 계속 안 팔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 포비아 얘기까지 나왔다면 네. 물론 국내 이슈긴 합니다만 국내 이슈가 이게 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유럽도 당장 이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네. 배터리 내역 이제 조기에 또 공개하는 거 추진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전 세계 유력 이제 뭐 그 자동차 회사인 벤츠에서 이제 만든 네. 가장 상위급의 이제 전기차 모델에 중국에 이제 배터리가 탑재됐는데 그걸로 인한 화재가 나서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게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악재는 전부 다 반영이 됐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아침부터 이제 농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불나면 사실 잘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악재가 이제 다 반영이 좀 됐다. 악재 그래서 피날레. 이제 네, 네. 악재는 이제 정말 나올 만큼 이제 다 나왔다. 이런 이제 인식이 좀 생기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사실은 이제 조금씩 저점 매수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전기차 피해를 입으신 분들 생각하면 정말 좀 안타까운 네.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닥 시그널로 저는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네. 이제 그냥 얼핏 그냥 떠오르면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그냥 여유 있게 매수를 차곡차곡 해가면서 물량을 좀 늘려가면 나중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만 늘어났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죠.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올 네. 수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시장을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뭐 3개월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이제 시장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기관 외국인들은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그마한 호재가 나오는 걸 이제 기다리면서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좀 기노업으로 본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네. 입장에서도 저는 배터리 셀 기업들과 2차 전지 소재 대표주들은 지금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한테 제가 네. 나눠볼게요. 이제 양극재 팀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로 보여준 양극재 팀 하나가 있고요. 엔캠으로 하면 전액 그 밑에 줄줄이 그렇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노 신소재 네. 또 대주전자 재료 네. 실리콘 응극재 네. 쪽 라인이 하나가 있고 에코앤드림, 네. 에코프로 머티 전 구체가 있고 완성 배터리 LG엔솔, 삼성 SDI 네. 여기에 이제 테슬라 라인으로 가는 LNF 그렇죠. 이런 틀이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이제 이 중에서 두 개만 고르자. 전 두 개만 고르면 두 개만. 실리콘 응극제의 대주전자 재료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전구체인 에코프로 머티.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전기차 포비아가 너무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조금은 애매한 게 내연기관은 연간 4,000대가 화재가 나요. 그리고 네. 거기서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300대입니다. 그럼 연간 3,600대가 화재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재가 나는 게 매일 네. 11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100년 가까이 이어졌고 그런 화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피라시스 그 화재는 너무 무슨 폭탄처럼 그 네. 영상을 보니까 터졌고 또 그리고 전기차 화재는 빈번하게 앞으로 아무리 기술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건데 너무 지금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의 화재가 우리 국내 배터리에도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제도 이제 대주전 재료가 종가 관리가 좀 들어가줬는데 네.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채택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에코프로 머티 이 전구체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캐치 극복하는 ESS에도 네. 들어가기 때문에 ESS요. 그래서 ESS에 들어가는 전구체와 또 그리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구체 네. 유일한 기업이 또 에코프로 머티라는 점에서 이 두 기업을 한번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섹터 중에서 네. 전구체 쪽과 이제 실리콘 응극제. 특수 실리콘 응극제 네. 응극제가 이제 배터리 좋게 하니까. 우리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하는 와중에 바나나 우유님이 김준호 매니저님 살인미소 귀여워요라는 또 개인적인 팬심을 주셨기 네. 때문에 이런 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립니다. 네, 네. 영민 매니저 선택 네.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네. 셀도 있습니다. 배터리 셀도 저는 있고. 사실 이제 지금 전기차 업종 이제 2차전지 소재 업종 비중을 막 늘릴 단계는 아니라고 아니다, 봐요. 천재.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제 2차 전지가 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이실 때는 이제 방금 우리 철진 MC께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각 섹터별로 대장종 하나씩 그냥 쫙 깔아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근데 네. 이제 지금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비중을 늘렸다가 반도체 올라가는 것도 바라만 보셔야 네, 되고 제약바이오 갈 때도 네. 바라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중을 좀 늘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픽을 해주신 대주전자나 에코프로 머티가 모멘텀은 확실히 좀 강하기 때문에 네. 단기관점은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LG엔솔과 에코프로 BM LG엔솔과 에코프로 BM 요 두 종목을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요 두 종목이 살아나야만 2차전지 업종 전체에 이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예. LG엔솔과 에코프로 BM은 중장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좀 관심주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장 대 대장으로 네. 가자. LG엔솔이라는 셀의 대장. 네. 그리고 시작점. 원래 알파와 오메가 그렇죠. 에코프로 맞습니다. BM으로 가야 에코프로 BM이 가야 얘가 살아야 네. 된다. 이렇게 두 개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2차 전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수급도 또 돌다 네. 어디로 가는지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은 대응 될 것 같고요.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디를 공략해요? 일단 오늘은 뭐 물리더라도 저는 반도체를 좀 네, 봐야 된다. 네, 네. 어쨌든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단에 이제 저항을 뚫고 오늘 엔비디아 고가 마감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이제 정말 많은 논란들,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 그것 때문에 또 빅테크 기업들 주가도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고, 반도체 기업들,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장비 기업들도 조정의 이제 폭이 굉장히 좀 컸어요. 네. 근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 살아난 걸 보면 엔비디아와 AMD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뭐 램 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기업들도 다 강하게 상승을 했고, 네. 심지어 이제 막판에는 TSMC까지 이제 끄집어 땡기면서 네. $170 위로 올려놨다. 네. 이런 분위기일 때는 저는 이제 물려도 좀 직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종목을 좀 골라왔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그냥 0순위로 사야 된다라고 네네네. 봐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워낙 또 얘기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아랫단에 보시면 뭐 PSK 홀딩스라든지 테크윙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봤을 네. 때는 먼저 이제 매수를 좀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 시간에도 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한 단계 더 아랫단에서 이제 조금 찾아보면 아, 상승의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을 만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하나 이제 좀 골라왔는데, 코미코라는 종목을 오늘은 예.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제우스라든지 KC텍이라든지 코미코 이런 장비들, 이런 종목들은 세정 장비 세정. 쪽, 일단 반도체 쪽은 이제 세정 장비 쪽에 주력을 이제 하고 있는 기업. 특히 예. 오늘 소개드린 코미코는 세정 장비와 또 코팅 장비, 요쪽을 이제 주력으로 예.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실적적인 측면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이제 뭐 8월 15일까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되는데 네. 8월 15일이 이제 빨간 날이기 때문에 뭐 16일까지 해도 돼요. 네. 대신에 네. 이제 오늘 아마 장이 끝나고 나서 내일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예. 올빼미 이제 공시를 하겠죠. 하시는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늦게 실적 발표를 하면 네. 할수록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좀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 2분기 때도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지금 예상 매출액이 한 1,300원 정도, 영업이익도 한 320억 정도,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90%, 거의 4배 가까운 이제 지금 네. 성장이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조금 좋을 것 같다. 다만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뭐 오늘이든 금요일이든 실적 발표를 할 거니까 실적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이렇게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흐름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고점 대비 40% 넘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세정과 이제 코팅 장비, 이게 제가 주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예. 이제 한 93억 정도, 요것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두 배 이상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패턴이고, 메모리 반도체 이제 가동률이 회복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주력 부분에 이제 영업이익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대만 쪽, 아시아 법인 얼마 전에 이제 또 보도가 나온 게 HBM 수출이 또 대만 쪽에 이제 급증을 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HBM 만들어가지고 대만에 이제 TSMC로 보내줘야 그렇죠. 엔비디아가 네. 설계한 이제 GPU하고 결합을 시켜서 AI 가속기를 이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이게 수출이 늘어나는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보도가 되면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역시 코미코도 싱가포르과 대만의 이제 주요 고객사들 쪽으로 가동률 이제 정상화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제 좀 두드러지게 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제 호조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이제 미코 세라믹스라고 하는 네. 기업이 있어요. 미코 세라믹스가 세라믹 히터를 이제 주로 만드는데 이 세라믹 히터가 어디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ALD 장비 들어보셨죠? 네. 증착 장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LD 장비에 들어가는 세라믹 히터를 이 코미코의 자회사 미코 세라믹스가 네.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 무려 230억 원 정도 연결 기준으로 따지면은 상당한 이제 기여를 했을 네.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본업도 좋아지고 있고 또 코미코의 이제 모회사는 미코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네. 미코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미코는 또 요즘에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맞아요. 이런 쪽과 네.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았었던 네.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신재생과 관련된 트렌드, 반도체 업황 회복과 관련된 이제 트렌드에서 반드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미코다. 예. 어제 이제 코미코가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예상치입니다. 1,300억 정도 예. 연간 기준으로 예상 영업이익 지금 추정이 되어 있고 내년도 2025년에는 무려 1,8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을 벌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현재 코미코의 시가총액이 7천억밖에 안 되니까 예. 굉장히 싼 가격에 이제 네, 거래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뭐 포워드 우리가 가이던스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할인되어 있는 상태다. 시총이 적어도 1조는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폭 가대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초보장 종목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준비를 좀 해봤고요. 예.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예. 이제 67,600원인데 오늘 아마도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또 좀 갭상승할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려도 직진 말씀드린 이유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 한 네. 2, 3% 물린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7만원 아래에서는 코미코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매수 가격은 제가 68,000원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갭든다라고 하면 7만원 아래에서 그냥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만원,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뭐 블랙 먼데이 때 주가 이제 빠졌던 자리 6만원, 요 정도 자리를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이제 세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 코팅 장비까지 네, 함께 만드는 기업이고 제가 좀 마음에 쏙 들었던 거는 코미코가 있고요. 밑에 미코 세라믹스가 있고 위에 미코가 있다. 네, 미코는 그 신재생 쪽에 네, 그렇죠. 그 산화물 맞습니다. 그 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네, SFC. 연료전지, SFC. 밑단에 있는 미코 세라믹스는 증착 ALD 네, 맞습니다. 장비가 있어서 요 팀 미코라고 할까요? 거기에 핵심 중간에 있는 코미코. 아마 오늘도 이제 갭 뜨고 나서 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격 전략을 아까 주셨으니까 네. 거기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준호 매니저 네. 오늘 반도체 AI 반도체 쪽 연관돼서도 뭐 하나 있어야죠. 하나 붙이게 하면 K-C-Tech 한번 K-C-Tech. 깔끔하게 붙여볼게요. 네. 일단 웨이퍼를 평탄하게 역마하는 CMP 장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WCS 장비를 지금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네. 있기도 하고 습식 장비와 세정 장비를 또 LG 디스플레이에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네. 유동 비율이 또 탄탄해요. 네. 또 그래서 이제 1분기 지금 유동 비율이 한 770% 정도가 되다 보니까 탄탄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묵직한 기업이다. 그래서 네. 이번에 AI 반도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투심이 회복되면 또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충분히 나와줬고 또 네. 충분히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은 또 K-C-Tech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K-C-Tech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밤에 AI 반도체들 일단은 시세를 줬습니다. 우리 K-증시, 외국의 증시라고는 하지만은 일단 12시까지는 해줘야죠, 이대로. 그렇죠. 그래서 주도 매니저가 네. 나온 것이 일진전기. 네, 네. AI 갔으니까 전력인프라도 한번 맞아요. 2세트 가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영민 매니저의 네. 코미코 세정 코팅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일단 오늘 일발장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